자, 복식 경기 출발했습니다. 박시원 서브. 유나린 승부. 포인트. 유나린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웜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비 조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초구를 일단은 모두 끊어내고 있는데 포인트 맞받아 화성시청의 서비스 박주현 김하은 선수가 들어오는 대전시설관리공단입니다. 빠른 공격 일단은 맞받아쳤고요. 원의 서브입니다. 백 예. 절전 빠르게 맞받아쳤고요. 오, 김하은 선수예요. 김하은 공격 출발. 박채원까지 공격이 올 거라는 거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어우, 수비로 만들어냈고요. 자, 역전 성공했고 서브 출발했습니다. 아하하. 아, 지금 박채원 몸쪽 그만 박채원의 서브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박채원. 아, 리시브 포인트 권까지 손에 있습니다. 박주현의 3구 받아냈고요. 김하은이 화성시청의 승리였고요.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박주현의 서비스 김하은 힘들이지 않고 넘겨내보고 있습니다. 쭉쭉 번 서비스 박채원 유나린 이 두 명의 수비형 선수들 상대에게 너무나 까다로운데요. 4대1로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앞서 있습니다. 4대1 있고요. 예. 유나린 김하은의 공이 네트마크 넘어갔습니다. 박주현 그거를 좀 캐치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녹춤 시도. 화성시청의 서비스 김하은 유나린 살려냈고 박채원의 공은 넷 서비스 한번 김하은 아 끊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아하 빠른 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김하은의 공격 따라하는 게 보이고요. 그러네요.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자신도 다비스를 이어가는 박주현 자 유나린 박주현의 서브 슬쩍 밀어넣었던 시설관리공단의 게임 포인트 상황입니다. 선수입니다. 화성시청의 서비스 김하은 화성시청 입장에선 지금 이 패턴에서 득점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수비로 버티고 있습니다. 유나린 선수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계속 견뎌냅니다만 마지막 두 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 공격도 상대 0의 스코어입니다. 아하입니다. 서비스 유나린. 유나린의 롱 유나린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김하은의 서비스 포인트 다시 김하은 자 유나린 선 범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박주현의 공격 한 차례
수비 성공 골. 그리고 퍼 올렸습니다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멋진 랠리였어요. 예, 연속 10득점 화성시청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